할래?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새로워졌죠? 오늘의 메뉴는 여기 물냉면 꽃배기 시켰고요. 떡국곰탕이고 그다음에 요 김치. 일단 잘 먹겠습니다. 후추를 좋아해가지고 후추를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이 집이 제가 사호명을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해가지고, 왜냐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곰탕이 13,000원이고 냉면이 만원인가 11,000원인가? 곱빼기 3,000원 추가. 근데 이제 고기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곰탕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진하고 농후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진하고 이런 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사장님이 메뉴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세요. 그러니까 고기를 바꿔가면서 더 맛있는 더 그런 맛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맨 처음에 먹었던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그게 한 3년 전이었나? 지금도 좋아요. 원래 오늘이 중복이에요, 촬영날이. 치킨 아니면은 삼계탕을 먹으려고 했는데, 치킨은 좀 질렸고, 삼계탕을 리뷰를 다 봤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찐득한 그런 국물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편하게 집밥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자 좀 높은 걸 해야겠죠?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제가 손을 너무 떠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보기에 너무 손이 막 지진난 거예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엄청 건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 조만간 건강검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기가 엄청 막 부서지는 건 아닌데 부드러워요. 배달 음식도 좀 줄이고 직접 만들어 먹고 그것도 영상 찍으려고. 원래는 제가 밤에 촬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 일찍 촬영한 이유가 약간 테스트?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 바로 앞에 지하철이 다니고 있어요. 지하철 소리가 좀 심하게 납니다. 여기 오면서 침대를 전날에 지켰어요. 이사 전날에. 그래서 침대가 너무 늦게 온 거예요. 일주일 만에 온 것 같아요, 침대가. 이번에 교훈, 진짜 포장이사를 꼭 하자. 너무 힘들었어요. 침대나 이런 건 미리미리 방치수 재서 미리미리 시켜놓자. 된장을 넣어주셔서 원래 된장이 없었는데 별 차이가 없네. 앞으로 이 집에서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촬영할 건 굉장히 많아요. 미니 텃밭도 꾸밀 수가 있고 야외 바베큐도 할 수 있고. 텃밭에 뭐 심으면 좋지? 일단 허브 종류도 심고 싶고 인삼 심어볼까? 오늘은 이렇게 한 끼 그냥 편하게 먹어봤고요. 앞으로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예정입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보시고 싶으신 영상들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